아이섀도우는 제가 예쁜 색을 보면 마구마구 쟁이는 편이에요. 근데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. 맞죠? 그러니까 늘 음영 주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서 튀는 색을 하면 또 눈이 자칫하면 부어 보이고 또 너무 오버스럽진 않을까 해서 쓰는 것만 쓰거든요. 이 옷캣에서 제 마음을 알았는지 데일리 아이섀도우로만 구성이 된 딱 이 컬러들이에요. 이 컬러들이 나왔습니다. 딱 진짜 데일리용이거든요.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아이템들인데 이 중에서 펄이 안 들어간 제품은 이 컬러뿐이에요. 나머지는 펄이 되게 잔잔하게 있거든요. 일단은 제가 먼저 깔 컬러는 이 컬러? 제일 밝은 컬러부터 눈두덩이에 발라볼게요. 저는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특히 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는 게 더 펄을 잘 살리는 거 아시죠? 펄을 올리고 펄떼기를 올리고요. 그 다음에 이 컬러. 약간 카푸치노 같은 색깔이네요. 이 컬러 보이시나요? 안쪽 안쪽 안쪽. 네, 오켓 섀도우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아이 메이크업인데요. 오로지 오켓 섀도우로만 한 메이크업입니다. 제가 무펄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이너처럼 이렇게 해봤거든요. 좀 더 특별한 날에는 이 컬러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예쁜 메이크업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!